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3프로TV와 함께 하시는 퇴근길 페이지 2. 오늘도 우유빛깔 박지영 차장님,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지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올랐습니다. 커피 우유와 딸기 우유 살짝 섞은 우유빛깔. 네, 바쁘셨죠 오늘? 오늘 엄청 바빴습니다. 한투증권이 저 그거죠? 주관사죠? 카카오게임즈. 네. 바쁘셨겠어요. 네, 전화도 물론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네. 전화도 엄청 많이 왔고요. 관련해서 관심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 기간 경쟁률도 뭐 1,400이 넘었다고 하고 오늘 네. 뭐 1시인가 2시에 보니까 뭐 200대1 벌써 넘었고 이게 첫날은 별로 안 하거든요. 왜냐면 원래 마지막 날 눈치 봐서 경쟁률 낮은 증권사에 그렇죠.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큰 돈이니까 네. 하루라도 더 이제 CMA 이자 받아야 되니까 굳이 미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진짜인데 정말 저는 어제 테슬라의 급등을 보고 경악을 했거든요. 어젯밤에 테슬라는 5분의 1 토막 나서 물론 이제 주식 분할입니다만 네네. 그리고 나서도 많이 올랐죠? 12%가 넘게 올랐는데 이게 유동성 파티 정말 저 빼고 돈이 다 어디서 그렇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쪼달리는데 이거 네.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애플, 테슬라, 액면 분할하고 막 어마무시한 상승 보이는 것 보고도 와 시장에 돈 많구나. 애플이 YTD로 올 한 해 498% 올랐거든요. 네. 딱 8개월 동안 498% 올랐습니다. 저도 한동안에는 아직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려고 저렇게 주식이 저렇게 오르냐. 저 참 큰일이다. 걱정이다 정말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이런 생각했다가요. 요즘엔 나이가 좀 어른이잖아요. 네네네. 중위 나이 중위값보다는 많으니까. 네. 근데 요즘엔 회사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오르겠나.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이 유동성 파티. 파티에 이제 다들 이제 술 취해 있는데 네. 나 혼자 이제 멀쩡해 있으면 그만큼 고역인 일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 이 프로님은 술을 안 드시니까. 그 고역이긴 해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저만 제정신이면. 아,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비정상이다라는 건 아닌데, 네.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필요는 있다. 남들 다 이제 술 먹고. 좀 전에 제가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죠. 맞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네. 저렇게 다섯 배나 오르냐, 뭐 이런. 그렇게 약간, 뭐, 계속 자기 고집만 계속 부리면. 네. 정말 너무 힘든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 펀더멘탈 이런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 가는 애들이 가는구나. 올라가면 따라잡아야지.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어 보이고요. 뭐 오늘 시장 이야기 정리를 좀 하면 네. 코스피는 23포인트 올랐습니다. 딱 1.01% 올랐고요. 2,349포인트 마감을 네. 했고 코스닥은 5포인트 상승해서 853포인트. 최근에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수급은 어제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 역대 가장 많은 순매도를 기록했거든요. 어제는 뭐 리밸런싱 하느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MSCI 예. 리밸런싱도 있었는데 리밸런싱이 해봐야 몇천억인데 1조 몇천억씩 나올 이유는 없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매도가 연장되면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면서 아 공매도 풀릴 거야라고 해서 조금 들어왔었던 외국인도 뭐 많이 빠져나갔다. 그다음에 뭐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매도가 좀 지속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외국인은 또 팔았습니다. 2천억 이상 순매도를 했고요. 그 부분들을 또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2,300억. 지금 예탁금 말고 CMA 잔고. 네. 예탁금은 이제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고요. 살려고 넣든 아니면 팔고 나서 생긴 돈이든 어찌 됐든 간에 네.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이고. 예. CMA는 이게 증권회사가 이게 문제예요. 상품 계좌에 있는 돈입니다. 네. CMA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상품이니까. 그거는 이제 꼭 주식할 돈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주식할 돈이면 주식 계좌에 넣겠죠. 그렇죠. 이건 뭐 생활 자금일 수도 있고. 하루라도 맡기면 이자 좀 나오니까. 네. 네. CMA의 잔고가 60조. 지난달 대비해서 무려 4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탁금도 늘어나고 CMA 잔고도 늘어나고.
그 돈은 정기예금 어딘가에 묶여있던 돈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 높죠? 여기서 아마 그 카카오 게임즈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죠. 60조.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평잔이라고 하죠. 이 사실 삼성 뭐 이제 다른 증권사 A라는 증권사가 공모주 청약을 하면 B라는 증권사 거래하는 사람들도 A라는 증권사 와서 청약을 해야 되거든요. 계좌도 쓰고. 그렇죠. 예. 그런데 A라는 증권사에서 B 우리 고객 그 뭐죠? 우수 고객도 아닌데 뭐 이렇게 배정을 많이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수 고객한테 조금 더 많이 그런 것들을 이제 평잔 개념으로 하거든요. 평균 잔고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들을 뭐 따지기 때문에 뭐 청약 이제 많이 넣으려고 뭐 한 번에 몇십억씩 한 일주일 동안 넣는다거나 그런 네. 자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돈들은 이제 은행에서 증권사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면 은행에 뭐 몇십억 있다가 그걸 또 증권사에 며칠 넣어놓으면 또 우대해주니까 네. 그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공모주 청약할 때도 네. 경쟁률 그대로 냉정하게 하는 거 아니라 아닙니다. 경쟁률은 냉정하게 하는데 우수고객은 좀 더 줘요? 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1인당 한도가 있는데 네. 그 한도를 좀 더 높여주는 겁니다. 경쟁률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우수고객은 그렇죠. 어차피 1억 넣으면 두 주 받는 건 똑같아도 네. 뭐 3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도가 있더라고요. 꽤 많이 네. 30억? 뭐 지금 정확히. 한도는 보니까 10억 이하가 한도인 것 같던데 이번에는 네네. 조금 더 받아준다. 네네.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그 더 받아줘도 넣을 돈이 없으니까 자꾸 굳이 여쭙지 않았는데 그러는 걸로 봐서 의외로 코스프레일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개인이 1,4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000억 팔았고 기관이 200억 팔았습니다. 요새 외국인들이 뭐 계속 좀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오늘 코스피 시장은 상승했는데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예. 주요 지표들이 잘 나왔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조금 감소했습니다. 뭐 의미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뭐 400명대에서 막 난리 난다. 그 이번 주에 잘하면 2,000명대까지 갈 수 있다 막 그렇게 겁을 줬었는데 200명대 초반에서 잘 방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경제 성장률부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2%. 전년 동기 대비? 네. 전분기 대비에 전기 대비입니다. 1분기 대비. 전, 네. 전분기 예. 대비 마이너스 3.2%. 예.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7% 마이너스인가 해가지고 네. 별로 좋지 않았는데 엊그저께 8월 27일 날 한은에서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1.3% 될 것이다 전망을 네. 했지 않습니까? 2분기가 마이너스 3.2%면 산술적으로 3분기, 4분기에는 평균 1.3%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야 0이 간신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마이너스 1.3%도 네.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오늘 막 나오고 있었고요. 안 좋은 이유는 수출, 특히 자동차나 스마트폰 중심으로 전기 대비해서 수출이 16.1% 감소했고 수입도 별로 좋지 않았다.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3.2가 나오는데 이제 각 부문에서 마이너스를 얼마나 기록을 했느냐. 네. 순수출에서 마이너스 4.1%가 나왔거든요. 내수는 플러스 0.7%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이런 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이 대부분 성장률을 다 깎아먹었고요. 그러네요. 수출 안 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플러스가 날 수도 있는데 네. 오늘 딱 마침 8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8월 수출 데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9%. 네. 이제 7월 달이 마이너스 7.1%였으니까 대략 그 정도 수준으로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평균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17일 날 하루 놀았잖아요. 올해? 네. 그렇죠. 괜히 놀았죠. 네. 예. 정치공휴일. 네. 저는 좋았는데. 아, 그러니까 이유 네. 없이 목적 없이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그렇고. 네. 내수를 살리기 갑자기 위해서. 갑자기 놀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일평균 전년 동기 대비 이게 영업일수가 하루 모자란데 네,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일평균으로 보면 마이너스 3.8%입니다. 꽤 선방한 거죠. 꽤 작년치 근처까지 왔네요. 네, 꽤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컴퓨터,
바이오, 가전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네. 반도체는 플러스 2.8%. 이게 그 일평균 감안 안 하고 한 거니까 평균 점수가 마이너스 9.9점인데 반도체가 플러스 2.8점 나왔다.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반도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해서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가 났습니다. 네. 반도체는. 예. 그리고 컴퓨터가 106.6%, 바이오에스가 58.8%, 가전이 14.9%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네. 자동차는 12% 감소, 석유화학이 21%, 철강이 뭐 20% 정도 감소하면서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됐고요. 국가별로 보면 일평균 기준으로 보면요, 국가 미국, 중국, 유럽 이 세 개가 주요 수출국인데 모두 다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반 대비? 네, 일평균으로. 예, 일평균으로. 그러니까 예. 주요 선진국의 수요 개선이 우리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입은 뭐 에너지 때문에 계속 감소하고 있긴 한데 반도체, 제조장비, 기계류 등이 7개월 연속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설비 투자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뉴스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의 영향을 아예 오히려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은 그러니까 경기 살아날 조짐이 아주 뚜렷하다. 네. 왜? 뭐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다른 나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일 텐데 다른 나라 수출은 뭐 잘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코리아만 수출 안 되겠어요? 지금? 다 안 되니까 네. 그거를 중국이 싹 빨아들이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뭐 마스크나 뭐 이런 의료 제품들 이런 오히려 것들. 네. 오히려 자기 나라 제조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걸 다 중국에서 수입해 간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왜 수입을 안 해가서 우리나라 수출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차이신 제조 PMI가 53.1이 나오면서 2011년 1월 이후 최고치인데 네. 조금 변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조업체들의 신규 수출 주문이 2019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했고 네. 원자재 재고 지수도 3개월 만에 확장 국면. 그러니까 원자재를 기존까지는 재고가 감소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네들도 불안하겠죠. 이게 언제 다시 확산돼가지고 수출이 안 되면 어쩌나 네.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4개월 연속 PMI가 좋아지고 심리가 좋아지면서 재고를 늘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에서의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이게 8월 수출 데이터에서 뭐 7월 8월에도 이제 드러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으로 보면 좀 한국 수출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일평균으로 봐도 중국도 3.6% 늘었네요. 1년 전보다 우리나라 수출은 네 그렇습니다. 좋아지겠죠? 네. BTS가 또 뭐 들어보셨어요? 훌륭한 힌트.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셔야죠. 최근에 넷마블이 얼마나 올랐는데 좀 들어보셔야. 네. 빌보드 핫100에서 1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한국 아티스트가. 한국 아티스트가. 그 유명한 강남스타일도 네. 7주 연속 2위. 네. 이거는 뭐 음반 판매량도 그렇고 뭐 라디오 출연 이런 것들이 많이 라디오에서 뭐 나오는 횟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영어로 싱글을 낸 거기 때문에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노래 좋더라고요. 뭐 뭔진 모르겠지만 1등 했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게 사실 여러 가지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난리 났잖아요. 네. 이제 그 뭐 그냥 난리가 아니라 공모주 청약을 받고 있죠. 그렇죠. 네. 그게 난리가 났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공모주 청약이. 그런데 올해 말 정도 되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네. 저번 달에 상장 예비 심사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상장할 것 같고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 이거 가지고 울고 먹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BTS가 상장하니까.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니까. 네. 최근에 이제 BTS가 신곡 내고 나서 거기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빅히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막 급등했었거든요. 네. 넷마블이라든지 넷마블은 25.2% 가지고 있고요. DPC 같은 것들. DPC는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12% 가지고 있고 뭐 LB 세미콘도 LB 자회사 LB 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1위 한 뉴스가 나오자마자 갭 상승 출발해서 확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건 왜 그랬어요? 뭐 그 전에 알고 있었다. 미리 올라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좀 팔아야지. 네. 그런 부분이었는데
반대로 엔터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뭐 CJ E&M도 그렇고 이제 3대 엔터사들 뭐 JYP라든지 SM이라든지 YG라든지 이런 쪽에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이유는 이렇게 돼서 잘 돼서 빅히트가 높은 멀티플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빅히트가 대박이 났다. 지금 뭐 기대하는 따블의 상한가 이렇게 해서 막 주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같은 비교 피어 그룹인데 네. 빅히트는 밸류에이션이 50배, SM은 밸류에이션이 20배. 그러면 싸 보이는 효과가 날 거 아닙니까? 얘를 끌어내리진 못하더라도 얘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거거든요. PER로?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 애널리스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얘는 얼마인데? 얘는 얼마다? 이런 것들 부각이 되면 가끔 목표 주가 올리고는 싶은데 특별한 논리가 없으면 피어 그룹 중국에서 찾아서 그렇죠. 중국에서 이런 애들은 50배예요. 뭐 이런 보고서들이 가끔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뭐 오늘은 이쪽에서 차익 실현해서 이쪽으로 가고 이게 아마 이런 엔터 쪽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이게 아마 빅히트 엔터 예. 상장할 때까지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축하해요, BTS. 네? 아, 네. 네. 들을까요? 예. 제가 못한 일을 해내네요. 빌보드 1위.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